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일간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병, 정, 임캐, 경금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 건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알자. 들어갑니다.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일간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일간 갑목에 병화가 있는 사람, 정화가 있는 사람, 임수가 있는 사람, 계수가 있는 사람. 여기에 하나가 경금 하나를 좀 봐자 이렇게 보겠죠. 경금.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 일간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 나머지 오행상 목입니다. 병과 정은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됩니다. 화죠? 화. 화. 얘는 수에 해당이 되겠죠. 나무에게 있어서 빛이 있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나무에게서 빛이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나무에게 수분, 물 공급이 있어줘야죠. 이런 경우 갑목은 성장하는 데 좋죠. 성장하는 데 절대 필수 조건이냐 햇빛과 수분 공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예를 들면 사주에서 목이 화가 없는 경우를 그거 어떻게 하게 되냐. 사주에 화가 없어요. 빛이 없다는 거죠. 나무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에 빛이 없다. 그러면 나무에게 빛이 없다는 것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꽃을 피워야, 나무에서는 꽃을 피워야, 화를 만나서 꽃을 피워야 경금이 나온다는 거죠. 경금,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꽃이 안 피면은 열매가 튼실하지도 않거니와 단맛을 내거나 상품 값어치기를 하지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갑목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기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없으면은, 빛이 없으면은 그것이 바로 음지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음지나무. 그래서 화가 만약에 없다면 좋지는 않을 것이다. 좀 뭔가 한 격이 떨어진다고 보겠죠. 반대로 물 공급이 없으면 어떠냐. 나무에게 물 공급을 시켜주지 않으면, 물이 없다면 어떠냐. 성장하는데 어렵겠죠. 물 공급을 갖고 자라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 갑목이 크게 자라지 못하고 물 공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나무로서의 근본적인 뿌리가 약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구력이 떨어지겠죠. 끈기가 없겠죠. 왜? 나무는 물의 공급을 받고 거기서 가져야 하는데 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 나무는 공중에 떠있는 나무처럼 자기의 역량과 실력을 발휘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구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나무에게 빛과 물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어느 한쪽이 없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다르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뭐냐? 만약에 이런 경우 화가 많은 경우는 어떠냐? 많은 경우 화가 일방적으로 많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나무에게 있어서 너무 뜨겁고 너무 조열하면 나무는 탑니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 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 자체. 병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 갑목에서 일방적으로 화기가 많이 있으면 그때는 뭐냐? 질병을 얻게 된다. 이걸 얘기해줘요. 그때 주의할 것이 뭐냐? 이 정화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얘가 바로 살상이기 때문에, 태우기 때문에, 녹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대운에서 정이 들어올 때 특히 힘이 있는 정미, 이렇게 힘이 있는 경우 정사, 이렇게 통근에서 들어올 때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이게 들어올 때 대운이 들어올 때는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건강. 그러니까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게 좋은데 넘치니까, 어느 한쪽이 넘치니까 그것 또한 문제구나. 그래서 화가 많으면 반드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걸 얘기죠.
이렇게 좋아하는 물도, 물도 이것도 만약에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이 많으면 나무에게서 임수가 많다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 임수가 많이 들으면 이걸 부목이라고 합니다. 부목. 뜰붙자. 나무가 물에 떠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물에 떠있으니까 분명히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수가 많으면 어떻냐? 간목의 개수가 많으면 얘도 부목이고 얘도 부목입니다. 얘도 부목이에요. 이게 썩을 붙잡니다. 썩는다는 거, 썩을 부, 썩는다는 게 부목. 얘도 부목, 얘는 떠있는 거, 물 위에 떠있는 나무, 얘는 썩은 거, 썩은 거. 개수는 비죠. 비가 계속 내리면 통나무를 썩게 되겠죠. 썩으면 자기의 형체, 자기 능력발이, 속, 값어치가 없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많이 있으면 뭐냐, 간목도 결국 뭐냐, 부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병과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연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 넘치면은 결국은 병을 얻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뭐냐? 결국 뭐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크게 되면 다른 쪽은 문제가 터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항상 중용을 지켜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중용을 지켜라. 이것이 가장 좋더라. 명계는 그래서 조후 균형이 이루어질 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도 넘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사주를 볼 때 넘치냐 부족하냐 있냐 없냐를 따져서 이 간목이 어떤 상태인가를 봐줘야겠죠. 간목이 이 사주를 봐서 잘 균형이 있느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넘치느냐 어떤 상태이냐 특히 넘칠 때는 주의하자 이렇게 보겠죠. 자,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봄에 태어났다. 인묘진. 사오미에 태어났다. 신유술에 태어났다. 가을에 태어났다. 해자축에 태어났다. 겨울에 태어났다. 간목인데 분명히 태어난 계절이 있을 거라는 게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그런데 이때 간목이 봄에 태어났다면 뭘 좋아하느냐? 간목은 나무는 봄에는 성장해야 합니다. 생목, 성장이라는 거죠. 성장이니까 반드시 병화가 밑으로 내려와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죠. 병화. 병화가 내려와준다. 그리고 적당한 수분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개수. 임수는 반기지 않는다. 개수를 반긴다. 봄빛 내리고 태양빛이 들어오면 나무는 얼마나 좋느냐 이걸 얘기해 주죠. 단 이때는 정화는 싫어한다 이걸 얘기해 주죠. 정화는 싫어해. 왜? 정화는 태우니까 상처를 내니까 좋지 않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간목이 만약에 사오미에 태어났다. 여름철에 태어났다. 그럼 여름이면 덥죠. 뜨겁죠. 당연히 수분 공급을 원합니다. 그래서 임과 계를 좋아합니다. 이때는 임과 계. 이때 간목은 뭐냐면 물 줘 이렇게 해줘. 나 물 줘. 물 달라고 하면 줘. 그때는 줘야 합니다. 물이. 들어와 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물 안 주고 물 줘 물 줘 하는데 애라고 딱 열 불 먹어라 이렇게 나올 때 화기를 줄 때 이 화가 줄 때는 이때는 쥐하게 됩니다. 쥐야. 이때는 뭐냐? 너 타 죽어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탄다는 건 뭡니까?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이야기해준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가을철에는 뭐냐? 간목이 가을철에 태어났다면 가을철은 추수식이겠죠. 당연히 빛이 중요합니다. 병화 중요하죠. 그렇죠? 정화도 중요합니다. 이거죠. 신월에는 병화가 중요하고 유화, 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화가 더 좋다 이겠죠. 왜? 이때는 막 익혀야 하니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과실을 익혀줘야 하니까. 남이. 그래서 이때는 적당한 여름 병화, 정화가 좋겠죠. 또한 뭐냐? 개수도 이때는 좀 반깁니다. 이게. 약간 그런데 조금 소량 같은 조그만 물, 소변 같은 물만 들어와도 조금 괜찮다. 좀 더 윤활유 역할을 해줬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 다음에 겨울은 뭐냐? 당근이죠. 병화, 정화가 당근이라는 거죠. 정말 따뜻한 것이 필요하다. 이때 임과 개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얻어내는 것이 뭐냐? 간목이라는 놈은 간목을 갖고 태어난 놈은
봄에도 화기를 좋아하고 가을철도 좋아하고 겨울도 좋아하더라. 사계절 중에 화를 좋아한다 이놈이. 화를 좋아하는데 똑같은 건데 수는 뭐냐? 수는 여름철만 보편적으로 좋아하고 봄 조금 좋아하지. 보편적으로 비율을 보면은 갑목이라는 놈은 화를 먼저 몽땅 좋아하더라. 나무는 무선 햇빛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을 먼저 원하더라. 지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특성이 있더라는 걸 얘기해요. 갑목은요. 먼저 쭉쭉 햇빛 보고 가겠다는 걸 이야기 주겠죠. 비율로 보고 한 여름철만 물의 기운을 좀 요구하지 나머지는 화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갑목은 햇빛을 좋아한다? 햇빛은 뭐냐? 빛이다? 빛은 뭐냐? 칭찬과 격려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갑목은 칭찬과 격려를 좋아한다. 이걸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해줘라. 물 공급은 뭔가 공급해주는 거다. 주는 거잖아요. 주는 것보다 오히려 칭찬을 더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도 주면서 칭찬해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냐? 칭찬부터 때려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내가 너 맛있는 거 못 사준다. 못 사주지만 내가 너한테 칭찬을 하겠다 이렇게 보겠죠. 칭찬하면 춤추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열매도 맺겠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목은 화가 우선권이다는 거죠. 그래 장명할 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장명에서는 화가 우선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걸 찾아내서 이제 이게 양념이잖아요. 이 양념. 그 양념을 갖고 이제 버무려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게 바로 삼원호입니다. 삼원호에. 장명에 저는 꽃이 삼원호예요. 정말 연구해 보니까 여기에 다 걸려들어요. 깊게 이걸 삼원호에 보니까 정말 이름에서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라는 것이 이거 찾아서 삼원호행을 잘 입혀주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이 갑목은 근본적으로 화기를 좋아하니까 여름철 때는 그는 보편적으로 좋아하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개운법에도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얘들이 적당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한쪽으로 쏠리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간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보편적으로 화기를 좋아한다. 나무는 빛을 쫓아가려고 한다. 빛을 쫓아가서 자기가 거기서 새로운 것을 싹을 틔우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그때 적당한 수분 공급해주면 좋다. 그런데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뭐냐? 넘치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죠?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죠. 정화. 정화. 이놈은 잘도 쓸지만 잘못하면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라는 글자가 이때 딱 나타난 거예요. 경금. 갑목은 성장하죠. 얘가 없을 때는 성장만 하죠. 지 마음대로 쭉쭉 자랍니다. 물 공급만 하고 지 멋대로 컸으니까. 그럴 때 이 애가 가서 톱질과 납질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가지치기 해줘야 얘가 제대로 자라니까. 제목으로서 쓸 수 있는데 얘를 가지치기 해주면 이것은 나무로서의 그런 상품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갑목에게서 절정은 뭐냐? 경금의 유무다. 이 경금에 의해서 갑목의 쓰임이 크게 받냐 안 받냐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얘가 없는 상태에서 고만고만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금은 우리가 흔한 말로 좀 크게 이 사람이 큰 그릇이 되느냐 안 되냐를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금은 반드시 하늘을 데려온다. 그게 누구냐? 정화다 이걸 얘기죠. 정화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반드시 정화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지 정화 없이 들으면 얘가 뭐냐 막 휘젓고 때리고 그런다는 거죠. 쪼개고 톱질하고 도끼질하고 그런데 이 톱질을 하는데 이 날카로운 정화를 갖고 얘를 재련해주지 않으면 뭐냐 그냥 무딘 도끼 갖고 나무를 잘라니 나무에서의 어떤 상품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막 그냥 무딘 도끼로 하니까 그래서 얘가 반드시 얘를 날카롭게 칼을 갈아줘야 얘가 참 이 갑목을 잘 다듬어서 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경금은 갑목에서 정화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냐 갑목에는 진신이라고 합니다. 진신.
인생이라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거다. 정말 좋아하는 거다. 얘가 있을 때 정말 큰 틀이냐 안 틀이냐, 이것이 없을 때는 자기 멋대로, 자기 재미대로, 자기 인생, 내가 내 중심대로 산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경금이 있어야 그래도 옆에 사람도 쳐다보고 겸손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화합도 한데, 이것이 없으면 성공해도 내 중심대로 니들 따라라, 내 중심대로 간다. 왜?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근데 통제를 받아야 제대로 좋은 인품으로서 또 좋은 향기를 피울 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감목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